불과 3개월 만에 적자가 났다며 문을 닫은 겁니다. 형들한테 뭐 하는 짓인지 너무 황당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금액을 안내받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현금가더라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새해 들면은 가장 붐비는 곳이 아마 헬스장이나 요가학원 뭐 이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기분 좋게 운동하러 갔는데 회원권 끊어가지고 뭐 날벼락을 맞은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강설아 기자가 오늘 이 문제 취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강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 올해는 운동 좀 해봐야지 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분들이 많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담배 끊겠다, 운동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말 연시에는 네. 헬스장, 수영장 같은 스포츠센터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네. 이 시기를 겨냥해서 스포츠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6개월씩 또 1년씩 장기 계약을 하면 뭐 할인을 해주겠다, 네. 뭐 50%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거기 솔깃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많이 깎아주네. 운동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저 한꺼번에 끊으니까 좀 잘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운동화로 이렇게 회원권 싸게 해서 6개월, 1년 끊어서 갔는데, 헬스장이 없어졌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얼마 전 부산에 한 피트니스 센터의 사례인데요. 네. 이곳은 제가 직접 다녀왔었는데 폐업 직전까지도 할인 행사를 하면서 네. 회원들을 모집했던 곳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한 100여 명이 넘었는데요. 네네.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이곳이 보름 전 폐업한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얼마 전까지 수백 명의 회원들이 운동을 하던 곳으로 운동복이며 각종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집기를 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급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월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 대표가 바뀌었고 불과 3개월 만에 적자가 났다며 폐업을 한 겁니다. 대표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네. 적자가 나는 상황을 버티지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는 문자만 보낸 뒤 잠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저 휴대폰으로 저렇게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문을 그냥 닫아버리네 하루아침에 그죠? 네. 그럼 이거 피해 입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회원들은 연락이 끊긴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요. 네.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폐업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원 유치에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피해자분들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10월 중순에 와가지고 제가 재활 목적으로 와서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108회로 해가지고 회원 등록을 했는데 사용하기는 제가 한 15회 정도 16회 했거든요.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7,000원씩 한대서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싸게 하느냐 하니까 저보고도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등록을 했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완전 회원들한테 뭐 하는 짓인지 너무 황당해서 저는 제 같은 경우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와서 활용하자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밤에 잠도 안 와요. 이건 지금 계약 기간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자꾸 급하게 이벤트 기간에 하는 게 좋다고 금액을 안내받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현금가더라고요. 그냥 난 카드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 가격에 못해준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할인받고 115만 2천 원에 결제를 했죠. 이거 문을 닫기 직전까지 그러면 회원들 모집했다는 이야기고 돈을 받고 나서 거의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거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네. 헬스장 또는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되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3년간 약 4,500건이 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원권 피해 유형을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뭐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계약 해지 같은 그런 계약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번 사례처럼 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회원이 변심한 네. 경우 등에 이제 소비자가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업체 측에서 해주지 않자 결국 구제 신청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거 저기 강 기자, 네. 이 사례처럼 주인이 몰래 마음을 먹고 폐업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회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네. 장기 계약을 해야 하신다면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라.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작스런 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네. 소비자가 카드사의 잔액 납부를 거부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사업자가 가격 할인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시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카드 할부를 할 경우에는 할부 거래법에 의거해서 폐업했을 경우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 뒷면에 적힌 항변 요청서를 신용카드사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체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 또 네.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항변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할인해주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3개월 이상 할부라든지 항변권 이런 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님, 저 이런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구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이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 네. 헬스장이나 이제 상조업체처럼 이용료를 미리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에 대비해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건데 그리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참. 이 법도 통과 안 되고 있군요. 통과 안 되고 있는 법들이 왜 이런 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일단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리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